무한도전 1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벌써 반년이 지나서 저 겨울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옷도 됐지만 중요한 거는 역장이 백승엽 양이 새로 들어왔죠. 환영합니다.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그렇지, 네. 아주 피 터지는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 합류된 역장과는 처음 하는 무모한 도전까지 더 강력한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2탄에 맞아. 뭐가 있을까요? 무슨 아이템이 있을까요? 그럼 역장이 삼신 아이디어를 소원 이미 정해놓은 것 같은데?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리얼이라고. 소원을 말해봐! 제일 잘해, 제일 잘해. 그러면은 사연을 받아야겠네. 오늘 며칠이지? 2월 1일. 1일? 그러면은 한 20일까지 하면 충분할까? 어떻게 홍보할 건데?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올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판. 판. 파이팅 한번 외치고 밥 먹어가자. 이런지 이런 거 우리 했었나?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 갈 때 관계 없어. 네, 파이팅! 예, 예, 예. 페이스북에 많이 올렸잖아. 댓글 많이 왔나? 탐험 파탈로 만들어줬지. 불가능하지. 45kg로 만들어줬어. 안 돼, 안 돼. 쟤는 안 돼. 내림을 찾아주세요. 아, 없어. 맘에 드는 친구까지. 아, 야, 아니야, 그런 거 안 돼. 숙명인간. 저녁. 안 됩니다. 형선이 거 한번 가볼까? 형선이 거 웃긴 거 있나? 어, 누구야? 소원을 말해봐. 6개. 이벤트, 고백, 대행, 하우스친구, 이미지 변신. 이상 감정이 다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고백하고 싶어요. 오! 저보다 친구가 없나 봅니다. 댓글이 없네요. 어디에 올렸어? 네이트 아, 판 한번 가볼까요? 당신의 소원은 우리가 이루어드립니다. 저희도 음승체를 썼어요. 요즘 유행에 맞게 남친도 없고. 그러니까 썼어요. 되면 우리 구건대 사서 놀린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에 많이 왔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소원인데요. 김영준님께서 네, 307일째 사귀고 있죠. 아, 제 수학원 커플이군요. 네, 춤을 춰드리고 싶다고. 아, 이벤트로. 이거 어때요? 괜찮다. 그럼 김영준 씨를 저희 무한도전 2탄의 의뢰인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튜브 맞죠? 먼저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22살 중앙대학교 교내요. 이제 1학년 때는 김영준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원을 신청하게 되셨어요? 여자친구 사귄 지 한 달 며칠 됐는데 제가 그동안 이벤트를 제대로 된 이벤트를 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여자친구분하고는 어떻게 만나셔서 이렇게 선배기까지 사귀게 되셨는지. 제 여자친구 소희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들었는데 털털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막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소희가 장난식으로만 서운함을 표현하고 제가 또 장난식으로 받아들여서 소희의 서운함을 제가 탕감한다고 소희는 아마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 소희도 상상을 못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 좀 크게 감동을 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소원을 이뤄드릴지 처음 데이트한 곳이 양주 시민연습인데 그러면은 이제 주교는 다 된 거 실수지니까 그럼 내일 그렇게 소원을 잘 하시면 돼. 네, 화이팅. 네, 여기는 정자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성준 씨가 연습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 것 같은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좀 쉬고 있어요. 연습 안 하세요? 아, 너무 많이 했어요, 연습을. 한번 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그쪽한테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아, 예, 안녕히 계세요. 동작에 무슨 포인트 같은 거 있어요? 가사에 맞춰서 네, 가사. 네. 춤 동작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예시로 몇 가지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앞에 바래다 주는 길 내내 있으면 바래다 주는 길 내내 이런 식으로 뭐가 가사와 맞는지 바래다 주잖아 지금 이렇게 아 그게 바래다 주는 네. 거군요. 또 뭔가 투덜대지 막 이런 거 아 되게 주관적이네요. 왜 이 노래를 고르신 거예요? 이 노래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가사도 가사도 우리랑 좀 맞는 것도 있고 그건 커플링인가봐요? 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아까 내가 쳤던 걸 까먹었네 내가 어떻게 쳤더라? 네 여러분은 지금 프리스타일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녹화할 때 어떻게 출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도 그날은 잘할 거예요.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화이팅. 안녕. 저희는 지금 시민의숲에 왔어요. 와봤어요?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위한 춤을 추신대요. 의뢰인의 무대가 펼쳐질 그 장소입니다. 현 위치는 후문입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추억을 쌓았던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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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징어 같아요 언니. 자, 의뢰인 지금 어디 데려가고 있습니까, 저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또 좀 가다 보면 나와. 딱 펼쳐져, 이렇게 딱. 계속 걷고 있는 에드플. 완전히 길을 잃은 에드플. 이러다 다시 역으로 갈 빛에. 죽이야, 안내 뜨고자는. 아직 빡쳤지? 아닙니다. 그래요? 저 안 화났어요. 그래? 비속어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뭐냐? 맞아 이거 아 테니스장 뒤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다시 놀이터로 way back 맞아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추억의 장소 첫 번째 장소에 왔습니다 와. 여기는 촬영 현장 아 이런 거 처음에 너무 떨린다는데 아 여기까지 하고 매운사 아아 너무 불렀습니다 이렇게 뭔지 알죠? 여기 장소 괜찮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되겠다 여기서 찍으면 딱 예쁘겠다 음악 감독 저는 코디 얘는 해바라기 씨 너무 저 사람 아니에요 자 갑니다 큐 이거 빨리 끝나겠다 여기는 아. 여러분은 지금 이하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테이 튠 튜바 사랑이 익숙하면 어쩌구나 망했다 아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 아 미안 아 망했다 뭐가 자꾸 망했어?
씨가 이렇게 힘들게 찍고 있답니다. 지금 추운데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의뢰인. 나중에 봐, 소희야. 여러분은 지금 이하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바로 의뢰인 김영준 씨가 여자친구인 소희 양에게 고백을 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이벤트 영상의 마지막 장소이고요. 이곳을 끝으로 홍준군의 널 생각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춥지만 끝까지 화이팅 하시죠.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화이팅! 화이팅! 저희 쫓겨났어요. 네, 쫓겨났습니다. 저희 여기서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장소 이동합니다. 와, 장소. 저희 의뢰인이 지금 좀 화가 났네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데이트했던 장소. 저희 아까 거기서 쫓겨나서 여기 또 강남의 추억의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웃어? 좋아서요. 미친 줄 알아. 야, 영상 끝까지 숨을 쉬면 안 되지. 죽 중간. 좋아서요. 와. 자, 일단 다 끝났습니다. 바이바이. 저랑 돼요, 저랑 돼. 일단. 네. 끝! 끝났습니다! 안녕! 이제 멋있게 나오기만 기대하면서 널 생각해. 사람을 사러 알파에 왔습니다. 이벤트를 위한 사서. 오늘 어떻게 꾸밀 예정인가요? 최대한 사랑스럽고 형준 씨의 소희에 대한 마음이 잘 표현되도록 헬륨을 넣어서 이렇게 붙이고요, 천장에 달랑달랑. 참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색깔 배열이 너무 예쁘다. 오늘 진짜 너무 아름다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볼게. 자, 이제 이렇게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소희 양을 데리러 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저희 지금 의뢰인 기다리고 있고요. 꽃을 잽싸게 몰래 전해줘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케이크를 즐거워줘야 하는 등장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빨라. 파이팅! 소리 좀 키면 안 돼요? 소리 안 켜져. 안 켜요? 이거 되게 웃겨. 뭐야? 왜 이렇게 웃겨? 뭐냐? 이 뭐냐? 여기 무슨 가방이 있는데? 짠. 짠. 왜? 진짜. 잘하네. 아, 좀 감동 좀 받아라. 받았어. 이제 이벤트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소희 양이 좋아해야 할 텐데요. 잘한다. 어, 잘했어. 오, 서프라이즈. 웃으세요. 감동.
먹었어요, 안 먹었어? 먹었어요. 근데 오늘 막 이렇게 협박을 해요. 아니. 괜찮아? 어. 깜짝 놀랐어요. 네, 놀랐어요. 네, 형준 씨가 저희 이아TV 무한도전 2탄에 의뢰를 하셨어요. 아, 진짜?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달라고. 네, 소감 한 말씀. 아니, 원래 그동안 이벤트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서 오래 살았는데 그래서 맨날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하니까 한 방에 날라가는 엄청 많이 준비해서 50개 이분들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분들 준비했어. 네가 좋아한다 해. 되게 좋다 기분이. 사랑해. 응, 고마워. 무한도전 2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드디어 형준 군과 소희 양의 첫 이벤트를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네, 성공해서 뿌듯한데 저희에게 에드풀 무한도전 이제 끝이라서 더 네, 저희는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인 만큼 이렇게 크게 예쁘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네, 정말 보람이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 같단 말 들었어요. 중프로 같아요.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뭐야? 나와.